예, 먼저 전북 김상식 감독님 뭐 데뷔전인데 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100% 만족스럽진 않지만 뭐 많은 준비를 했고 거기에서 선수들이 뭐 많이 따라와 줬고 오늘 그렇게 뭐 하려고 노력했던 걸 좀 본 것 같습니다. 네, 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여서 그래서 교체를 한 거는 제가 교체를 한 거고요. 다음 개막전 홈 경기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배려 차원에서 빨리 교체 타이밍을 잡았습니다. 제주도 훈련 중에 약간 좀 선수가 좀 불편함을 느껴갖고 예 그래서 테이핑은 예방 차원에서 한 거고요. 오늘 같은 경우 경기 후니까 아마 열이 나서 아이싱을 계속 된 것 같습니다. 네, 경기 중에는 아무래도 경기에 더 집중하기를 바랬고요.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좀 운동장에서 마음껏 펼쳐보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뭐 선수들은 충분히 잘 멘탈적으로 강하고요. 예, 구단에서도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예, 멘탈 부분에서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좀 얻을 거고요.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좀 패배한 건 아쉽지만 빨리 떨쳐내고 다음 홈 결막전에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.